13일 태국 방콕시 건강국 소속 의사 간호사 37명은 사회복지 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남광 사회복지회를 방문했습니다. 태국 방콕시 건강국의 이번 방문은 남광 사회복지회의 복지 전달 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으로 남광 종합사회복지관과 남광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재가 복지사업과 장기 요양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남광 사회복지회는 이번 태국 방콕시 건강국의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복지 전달 체계를 안정적으로 접목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맞춰서 저희가 많은 복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뿐만 아니라 아동 사업도 하고 있고 장애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복지 사업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